임상 3상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시장에 크게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HLB고 다른 하나는 헬릭스미스입니다. 오늘은 헬릭스미스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전 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8%로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부터 갭상승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갭상승, 하락, 그다음에 다시 뚫고 올라오는 여기까지 볼 거고, 이 양봉 하나를 매매하기 위해서 이 앞을 지켜보는 거죠. 장 초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일단 갭상승이 3%가 떴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투자자들이 가격을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까지 올려도 내가 매수하겠다 싶은 사람들로 인해서 갭이 떠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보통 당일 이제 상승을 잘 하는 종목, 뭐 장대 양봉이 나오던가 어떤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갭상승이 1%에서 3% 사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갭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시초가부터 이제 털어내죠, 사람들이. 하지만 갭상승이 적당한 구간, 어떤 경우에는 뭐 9%에 시작해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적당한 구간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릭스미스는 딱 그에 해당하는 흐름이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동안 1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하락하는 구간까지 이제 왔고요. 여기서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고 지지받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매수하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더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서 매수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헬릭스미스도 HLB와 마찬가지로 호가창이 이제 얇게 느껴져서 이거 잘안 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배경색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량이 작으면은 이 배경색이 잘안 보여서 매매하는데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숫자 보고 매매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패턴, 차트 모양 보고 매매하잖아요. 차트 가격을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배경색이 많은 거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조금 매매할 때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지 않고 있죠. 18만 9천 원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매도 전량이 여기에 큰 물량을 걸어놨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이렇게 큰 물량이 있는 데는 한 번은 터치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만약에 밑에 큰 물량 이렇게 있었다면은 그큰 물량까지는 어떻게든 도달을 하죠, 한 번은. 마찬가지로 위에 큰 매도 물량이 있다면은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매매로, 매매 기법으로 이제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 방법입니다. 19만 이제 도달했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거를 한 번은 소화를 시키죠. 19만. 소화시키고 떨어지든 다시 이제 올라가든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19만원은 이제 의미가 있는 선이고, 시초가도 19만원대에서 시작을 했죠. 시초가도 의미가 있는데, 차트 상에서도 그렇고, 라운드 피겨 상에서도 0이 4개니까 0이 3개인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상승하면은 19만원보다 20만원이 더 중요한 가격이겠죠. 그래서 헬스미스는 제가 진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만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은 수익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30만원, 이거 잠시 이제 끄고, 30만원 돌파할 때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시도한 적이 있었죠. 이 30만원 돌파하고 나서 쭉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30만원 체크한데 여기거든요. 여기서 30만원은 절대 이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30만원까지는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가격, 쭉 올라왔죠. 60만원까지 거의 두 배 갔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은 이런 중요한 라운드 피겨, 30만원은 라운드가 다섯 개죠. 엄청나게 중요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한번 뚫으니까 절대로 내려오지 않고 쭉 상승하는 그런 가격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격 곳곳마다 있고요. 보면은 40만원도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있죠. 이거 라운드 피겨가 정말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가격이라서 이제 지지와 저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헬렉스믹스도 지금 지지와 저항 받던 자리가 20만원 밑이죠. 20만원을 이제 뚫으면은 당연히 이제 돌파 나오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지지와 저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라운드 피겨, 19만원보다 훨씬 중요한 라운드 피겨.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요, 20만원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19만원을 뚫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19만원을 뚫고 올라갈 때 이제 큰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가격에 크게 걸어놨습니다. 베팅을 했지만 매수가 체결 안 된 거죠. 물량이 다 가져갈 만큼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급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초에 이런 모습을 봐도 이제 아쉽다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아까 이제 19만원이 중요한 이제 가격이라고 했죠. 라운드 피겨. 거기서 매매 기획 한 번 더 있습니다.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2분으로 왔는데요. 제가 선 하나 그으면 19만원에 그어보겠습니다. 12분은 음봉이 나오는 자리인데 19만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대략.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오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나오는 거는 라운드 피겨라서 한번 지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이제 박스권 긁다가 다시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헬렉스미스가 다시 이제 뚫고 올라갔죠.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다시 19만원에 선을 그으면, 특히 시가총액이 크고 이런 그 1주당 가격이 큰 금액들은 라운드 피겨 가격이 정말로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확실히 수월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여기 19만원에 큰 물량이 걸려있죠. 여기까지 한번 이제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떨어졌죠. 이제 13분에서 호가창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자리는 정말 고수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의 가능성이 보이면은 순식간에 위로 매수를 해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중수 정도 이제 트레이더들이라면은 쉽게 매수하기 힘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냥 물량 걸어놓으면은 되겠지만은, 걸어놓으면은 그냥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손빠른 타타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이제 째리고 있다가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위에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쫙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음봉에서 바로 양봉이 나오는 호가창이 차트가 나오는 거고요. 가만히 보면은 이제 타점이 조금 조금씩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타점에서 잘 관찰하면은 진짜 세상에 고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밝혀지지 않은
아직 숨어있는 은명고수들 진짜 많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그 매수하는 그 빠르기를 보면은 정말 빠릅니다. 이상으로 이제 알아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헬리 스미스가 이제 당일 강하게 상승했는데 시초가부터 그런 낌새를 보였다라는 것과 라운드 피겨가 중요한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